아, 진짜 시원하지? 근데 자두야, 친구들 연필이랑 지우개 이렇게 막 바꿔먹어도 괜찮은 거야? 생각해보니 좀 그렇네. 그렇지? 어, 그 정도면 음료수도 더 달라고 하는 건데. 아니, 내 말은 그래도 원래 친구들 건데 네 마음대로. 뭐가? 정당한 게임을 통해서 얻은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러게 왜 겁도 없이 게임의 여왕 최자두님한테 덤비냔 말이지. 우린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 자두는 무슨 게임이든 절대로 지지 않는걸. 맞아. 자두는 게임의 여왕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한심하다. 뭐야, 눈이잖아. 참 한심하네. 너희 정말 최자두를 이기고 싶니? 당연하지!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그야, 너희들이 최자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임을 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왜, 일반적으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유리한 피구나 축구, 야구 같은 거. 피구, 축구, 야구라면... 이 자두 개가 그 정도란 말이야? 그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때? 그 정도란 말이야? 자도 걘 말이지 게임을 위해 태어난 애라고 하는 게 맞을 거야. 그럼 나 약간 정신상 태우가 꽂혀. 그런 팬들 의식 때문에 너희가 맨날 맨날 지는 거라고. 좋아, 그렇다면 이모비 직접 나서주지. 자도한테 진 건 우린데 왜 제가 저렇게 흥분하지? 예, 너희들. 혹시 자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이야, 당연히 먹는 거지. 역시 단순하군. 그렇다면 봤다 안 봤다 게임? 그래, 네가 그렇게 게임을 잘한다고 소문났다며? 나하고도 한번 겨뤄보자고. 에이, 안 하는 게 낫겠어. 너하고 게임을 하면 가뜩이나 좋은 우리 사이가 더욱 멀어지지 않겠니? 왜? 질까봐 겁나나 보지?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한 달간 간식 책임지긴데도. 간식 책임지기라고? 진짜 얘기하지! 예, 민지야. 근데 봤다 안 봤다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알 리가 없겠지. 바로 내가 만든 게임이니까. 계속해봐. 각자 뭔가 먹을 때 먼저 발견한 사람이 봤다 라고 외치면 먹던 걸 넘겨줘야 하고, 발견한 사람보다 먼저 안 봤다 라고 외치면 뺏기지 않는 게임이지. 으이, 별거 아니네. 근데 먹는 거에 물도 포함되는 거야? 물론이지. 공기만 빼고 입에 들어가는 건 모두 다. 접수했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모두 안 되는 거다. 세 번을 먼저 이겨야 하는 거다. 오케이! 은희, 파이팅! 자두는 어쩌자고 그런 게임을 해. 걱정 마. 난 게임의 여왕이잖아. 맛있다. 꿀맛이야. 자두야, 괜찮아? 그럼! 난 하나도 배가 안 고프네. 화장실이나 가야겠다. 설마 화장실에서 먹을 줄은 모르겠지? 괜찮아, 괜찮아. 군인 아저씨들도 다 이렇게 먹는댔어. 봤다. 어디? 1대0. 바보같이. 그니까 점심 한번 안 먹으면 어떻다고. 그걸 못 참고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솜사탕이다. 자두야. 더 크게요. 자두야, 괜찮겠어? 이러다 은희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 마셔.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버릴 테니까. 왔다. 2대0이네. 이제 한 번 남았다. 이건 내가 먹도록 할게. 안 돼! 내 손 사탕! 어때? 니 걸 뺏겨.
챙겨보니까 다른 친구들 마음도 좀 알겠지. 그래, 충분히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이거지. 전쟁 시작이다. 자두야, 은희야, 저녁 먹어라. 게임의 여왕 어쩌고 하다니 별거 아니었잖아. 우리 집에 체조도가 있을 리가 없잖아. 왔다고. 네가 이겼다, 어떡해. 근데 자두는? 몰라요. 어디 친구 집이라던데. 아휴, 밥이라도 먹고 다니는 지원. 어머님,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셔요. 고맙구나. 근데 친구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하! 왔다. 이제 2대2네? 아침에 얼굴 붓겠네. 잘 자.